캠핑 장비는 기변의 연속입니다. 캠핑 스타일에 따라 계속 장비를 바꾸는데 기변을 잘 하지 않게 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바로 외건. 한번 구매하면 파손되지 않는 이상 바꿀 일이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이고 오늘은 튼튼하고 기능이 많은 어반사이드 이지캐리 외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100x50, 깊이 35cm의 대형 외건으로 한 번에 많은 장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적재 중량 100kg, 프레임이 두껍고 튼튼해서 무거운 물건을 싣고도 안정적입니다. 외건은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해서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색이 벗겨지는 것은 기본이고 프레임이 휘거나 접히는 부분에서 파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두꺼운 프레임을 사용하는 외건은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실제 캠핑에서 많은 짐을 실을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폭 10cm의 광폭 우레탄 타이어. 외건을 끄는 바닥이 항상 좋을 수는 없겠죠. 바닥 상태가 좋지 않은 노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외건을 끌 수 있습니다. 외건을 고정시키고 싶으면 바퀴에 있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됩니다. 어반사이드 이지캐리는 바퀴가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바퀴가 쉽게 분리되고 분리한 상태에서 외건을 캠핑박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외건에 짐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면 바퀴가 제거된 상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캠핑 계획이 없을 때는 외건을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광폭 타이어를 가진 외건들은 접었다고 해도 부피가 커서 창고 정리가 쉽지 않죠. 이럴 때 바퀴를 빼면 부피가 줄어들고 보관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스킨은 튼튼한 이중 메쉬. 메쉬 스킨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편한 관리. 외건을 오래 사용하면 스킨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메쉬 자체가 오염이 잘 되지 않고 오염이 되더라도 물로 세척하면 됩니다. 스킨이 분리가 되지만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외건 그 상태로 편하게 세척하고 햇빛에 내놓으면 금방 마릅니다. 비를 맞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우중 캠핑에서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판과 확장 트레이. 먼저 상판은 아래 위로 프레임을 연결하고 그 위에 상판을 연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언뜻 보면 원목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성도 좋고 관리하기에도 편합니다. 실제로 사용하기에 테이블 높이가 살짝 높았어요. 저는 보조 테이블로 사용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메인 테이블로 사용한다면 바퀴를 빼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핑 테이블은 차라리 낮은 것이 좋아요. 높으면 테이블 위에서 뭔가를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외건에서 바퀴를 탈거 한다는 특징이 실제 캠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지캐리처럼 후면이 개방되지 않는 외건을 테이블로 사용하면 외건 내부와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넓은 외건 내부의 공간을 활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상판을 결합하기 전에 캠핑 중에 사용하지 않는 짐들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상판을 결합하면 외건 내부 짐들을 빼내기 귀찮아집니다. 확장 트레이 역시 간단하게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위로, 사용할 때는 아래로. 50kg까지 버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확장 트레이입니다. 외건이 버틸 수 있는 최대 무게가 100kg이라고 해도 100kg의 짐들을 모두 외건으로 쌓아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확장 트레이를 사용하면 짐들을 더 넓게 분배할 수 있어서 좀 더 많은 짐들을 쌓고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캠핑할 때는 이곳에 쿨러를 올려놓았는데 사용하기 딱 좋았어요. 쿨러 받침대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확장 트레이를 활용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편리합니다. 저는 쿨러 받침대로 사용했지만 캠핑 스타일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트레이 기능이 있는 외관을 처음 사용해봐서 그런지 재미도 있고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으로 앞으로 사용하는 외관에 확장 기능이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확장 트레이가 결합된 상태로는 외관을 접고 펴고 할 수 없어요. 외관을 접고 펼 때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도 따로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살짝 귀찮았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옵션인데 가격을 고려해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확장 트레이. 이 정도 외관을 구매할 캠퍼가 캠핑 테이블이 없을 리 없겠죠. 굳이 테이블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대형 바구니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 캠핑에서 훨씬 더 편리합니다. 안 쓰는 짐들도 던져놓고 옷들도 던져놓고 캠핑 장비도 던져놓고 이렇게 큰 바구니 하나 있으면 캠핑에서 짐 정리하기 편리해져요. 반면 확장 트레이는 캠퍼가 활용하기 나름이고 잘만 활용한다면 가격 이상의 가치를 난다고 생각합니다. 캠핑 외관은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얼마나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는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반사이드의 프리미엄 라인답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이 되고 추가로 여러가지 기능을 더해 활용 범위를 넓힌 캠핑 외관입니다. 외관은 파손되지 않는 이상 기변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으로 한 번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캠핑 장비 리뷰하는 테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